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나인 주식회사의 박지은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만든 팀 리얼이라고 하는 기술 소개해드리면서 다양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두 남녀의 얼굴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2D 픽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이고요. 저희는 그 딥페이크를 넘어서 보다 생생하고 리얼하게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딥 리얼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언택트가 커지면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 창작의 영역으로 딥 다이브 중인데요. 이 디지털 이코노미가 커지면서 디지털 자체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좀 팽창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넷플릭스조차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전 세계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이 가속화한 것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요, AI로 만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AI 기술로 만들어진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켓이고요. 저희는 그 마켓에서 첫 번째 셀러로서 이런 딥 리얼을 활용한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거래 첫 번째 셀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딥 리얼 AI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은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생성할 수 있을 뿐더러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저렇게 디에이징하고 에이징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저 아시아 소년의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귀여운 아이들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이제 모델들의 얼굴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이제 악역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사회에서 빠질 수가 없는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지털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상 인물에 대한 실제 수요를 이제 그 사회에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AI 심쿵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론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101명의 소년과 소녀들을 국민들께 선보이고 대중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선호하는 얼굴들을 뽑아서 그런 이제 가상 아이돌로서 걸그룹, 보이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상 아이돌 캐릭터 프로젝트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성황리에 좀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런 이제 뉴스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하기도 했고, 뉴스 트렌드의 어떤 그 실시간 검색어랄까요? 그런 데서 예,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쌍용자 자동차와 그 삼성생명의 주가 급등 그 사이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월 말까지 투표를 받고 여기에서 선정이 된 아이돌들을 연습생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발전시킨 다음 12월에 그 데뷔하는 데뷔해서 멋진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간 집계 결과인데요. 아직 초반입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소녀 아이돌, 소년 아이돌의 얼굴들의 트렌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저 캐릭터는, 저렇게 좀 청순하게 생긴, 예, 그런 이제 캐릭터가 1위고요. 그 2위를 이어서 달리고 있는 캐릭터는 청순하게 생긴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이제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 예, 저런, 캐릭터, 거의 이제 한 20표 차이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년 캐릭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소년 캐릭터에 비해서는 소녀 캐릭터에 대한 투표가 거센 편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년 캐릭터도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 캐릭터의 경우는 저렇게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예, 저런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저 소년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렇게 좀 청순하게 생긴 예, 그런 남성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는 12월에 저런 이제 가상 캐릭터들의 꿈의 무대, 그런 데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아이돌들의 그 개발과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보시면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캐릭터가 페이스 스왑으로 온라인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컨텐츠를 만든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썸즈업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컨텐츠로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요, 가상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겐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스타일 믹스를 통해서, 국내에서 20년간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아이돌들의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가 101명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현대적인 화장법과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스타일 믹스를 통해서 가상 캐릭터가 생성이 됐고 그 생성된 가상 캐릭터가 저렇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존재하는 베이지 컨텐츠 위에 저렇게 페이스 스왑을 통해서 그 연출이 된 그런 이제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상 캐릭터들이 3D 기반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는데요. 뭐 연초에 CES에서 삼성에서 보였던 훌륭한 이제 디지털 휴먼들도 그렇고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들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한땀 한땀 모공을 이제 그 섬세하게 또 이제 눈동자를 리얼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연에 있는 광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얼굴에 이런 피부 표현에 그대로 이제 입힌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캐릭터를 만드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캐릭터를 운용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또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의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브루드사의 그 릴 미켈라라고 가상 캐릭터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네임드인 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 캐릭터의 경우는 3D로 얼굴을 떠서요, 그 바디 프레임에다가 그 이제 3D 얼굴을 이제 교체하는, 그러니까 합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잘 만든 캐릭터이지만 2D 기반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질감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딥 리얼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이 딥 리얼의 디지털 휴먼은 저런 가상 캐릭터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고 저런 그 캐릭터 디자인의 다양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캐릭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D를 한땀 한땀 떠서 렌더링하고 그것들을 또 상황에 맞게 재가공하는 것과 이렇게 2D 기반으로 간단한 연출을 한 번에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3D에다가 2D를 결합하는 저런 부분이 이제 이질감이 좀 큰 부분이 있었는데 저런 이제 품질적인 이질감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저희 기술의 특징입니다. 저희 이제 딥 리얼 기술은요, 앞에서 보셨던 걸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뜯어보게 되면, 이제 디지털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과 합성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합성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 이제 뭐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뭐 세그멘테이션, 업스케일링, 인핸싱, 스티칭, 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연구라든지 디스톨션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비주얼 에셋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워드 바이 AI의 그런 그 영향력을 저희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뭐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저희가 작년에 뉴립스에서 발표했던 어글리넷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의 그 디스토리션 그 처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뭐 트위터에 이제 그 얀쿤 캐릭터가 아니고 보어드 얀쿤이라고 그 서브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분께서 이제 트윗을 해주신 부분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저희 그 간단한 그 소개를 마치고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에겐 최고의 대우를 이라고 하는 목표로 해서 아직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최고의 멤버를 모시고 최고의 대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니컬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리발자와 개서처 그리고 서비스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좀 답변하려고 합니다. 나라별, 인종별, 나이대별 그 중에서도 유독 구현하기 힘든 구역이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유의미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들과 프리빌드 모델들 뭐 그것들을 뭐 트랜스퍼 러닝에서 활용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발견해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겐이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데이터 드라이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요새 이제 트렌디를 좀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흑인 모델이라든지 어떤 이제 다양성 그 모델 필드에서는 다운증후군 모델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뷰티로 그 분류가 되는 그런 모델들 말고도 그 일상 세계의 다양한 일반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고 싶어서 좀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스타일을 믹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원천 그 이미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아름다운 흑인 모델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뽑아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 수급의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실 동양인 아이돌도 한국인 아이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 K-POP에서 보여주는 그 한류의 어떤 트렌디함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으로 뽑아내는 부분에다가 스타일 믹스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써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유독 힘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서 한 방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실시간 질문으로 또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미래 연예인은 인조인간이 담당하게 될까요? 호호.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일부분으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리얼해 보여서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하는데 가상 캐릭터의 영역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뭐 펭수 같은 그런 이제 가상 캐릭터가 조금 더 리얼하고 아름답게 진화한 버전이 저희가 선보이는 팀 리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상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회사 그 사업에서의 불확실성들 어떻게 보면 인적인 그런 실수로서 오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또는 이제 신인에게 투자를 해서 잘 키웠는데 키운 신인이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몸값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모르겠다든지 뭐 안 그래도 힘든 요 사업에서 연예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을 전부 이 가상 캐릭터가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정성을 기하는 포트폴리오군 중에 하나로서 이런 그 수요가 꽤 큰 편이고요. 뭐 인조 인간이 주는 매력이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기존의 룰로서 정의되지 않은 분석되지 않은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지금 현존하는 뭐 다양한 그 연예인들이 또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